이제 알프가 아이들하고 굉장히 잘 놀아줘요. 그러니까 애기들이 귀찮게 하거나 막 이렇게 물어 뜯거나 그래도요. 엄마, 언제 들어왔어? 어? 얘는 넘버원이라고요. 알프 형이거든요. 원래 예전에는 넘버원하고 알프가 사이가 되게 좋았었어요. 알프는 좀 성격이 강해서 여자애들이 알프는 좀 피하는 편이고요. 네. 네, 넘버원을 좀 좋아하고요. 아... 넘버원한테 이렇게 덤비고 그럴 거야?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거든요. 네. 근데 자꾸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싸우니까 같이 놀 수도 없고. 알프하고 넘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한 장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. 서로 의지하면서 극복함으로써 형제애를 돈독하게 만들어주고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유도를 하고. 싸우는 과정에서 물에 풍덩 빠졌지 않습니까?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뭔가 나쁜 것이 따라온다라는 걸 경험 좀 했을 거예요. 심장박동수와 유사한 그 음악들을 들으면요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. 편안해지고. 그래서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이제 음악을 틀어갖고 둘이 한 입을 덮고 자는 거 보니까 너무 예뻐요. 좋아요.